고정인 구독권? 어? 인튜브 구독하기 감상문 작성 두 개로 줄여주세요. 만들어줌 인튜브 감상문. 뭐야 쇼미 11 스카이 민혁 1차 예산? 쇼미더머니 언제? 어? 얼마 안 남았잖아. 잉은 왜 안 나갔어? 나갔으면 우승인데. 아 코로나 때문에. 이거 진짜 초반에가 진짜 재밌고 이제 후반 가면은 진짜 무대 영상만 보면 되거든요. 무대 준비하느라 바빠서 분량 어차피 못 뽑고 PPL 해요. 프로듀서가 애들 데리고 가 서브웨이나 아디다스 매장 이런 데 가. 이미 지들끼리 다 회의 끝나서 거의 다 나왔는데 거기 가서 또 고민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서브웨이 먹으면서 곡은 뭐 생각해놨어? 이미 지들끼리 대했는데도 다시 아닌 척하면서 아 이번에는 약간 저의 내면의 이야기를 좀 담아보고 싶어서 가족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서브웨이 이렇게 먹고 솔직한 가사를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갑자기 지인 한 명 와서 대화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부모님이 오시거나 아니면은 뭐 친구가 오거나 해서 이렇게 와 아니면은 내가 옛날에 했던 힙합 동아리 멤버들 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와 이번에 내가 2차 예선 나가게 됐거든. 야 대단하다 막 이런 너희들가 있었던 그런 얘기들을 한번 담아봤어.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하면서 갑자기 무대로 전환되면서 그 무대를 해 하는데 중간에 게스트로 부모님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어. 나 그걸 보면서 야 부모님 오시는데 어떻게 눈물 참으면서 랩을 하냐? 독하다 독해 저 사람 대단하다 막 이러면서 미리 보고 오신 것 같은데 누가 우승해요? 님 때문에 쇼미 시청률 줄음. 죄송해요 죄송해요. 처음에 디스전 나올 때 와 진짜 너무 자극적이다. 서로 욕을 하고 서로 싸워야 합니까? 힙합이 저런 겁니까? 처음에 열받았거든. 처음에 디스전 할 때 좀 그렇잖아 막 이러면서 봤어. 디스전 한 시즌 그 뒤부터는 이제 래퍼들도 이게 쇼인 걸 알고 퍼포먼스인 거 아니까 뭐 몰입도 덜 되고 약간 재미가 없어져. 어 지수 너무 잔인해 그렇게 좀 하지마 했는데 약하게 하니까 재미가 없고 서로 짜고 쳐도 재미가 없고 아 맛이 너무 슴슴한데 이렇게 되는 거야. 친한 애들끼리 붙이면 어차피 친하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안 친한 애들끼리 붙으면 안 친해서 서로 아는 게 없어서 깔 게 없어 이렇게 되고 다른 뭔가가 필요하지 않나. 많아요 오정아 너 사랑니 뺐어? 아니? 어떡하지? 똑바로 나이시면 한 번에 뽑아도 괜찮던데 그 사랑니 어떻게 나이시면 다 똑바로 나긴 했어. 심지어 여기 나는 애들은 지가 어금니인 줄 알아. 밑에는 애들은 매복이고 위에 애는 낫는데 이의 역할을 못해. 왜? 이라는 게 씹어야 되잖아요. 한 조가 돼서 씹어야 되거든요. 위인니 아랫니가 있어서 이렇게 씹어야 되잖아. 이 새끼는 지 혼자 이렇게 나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불편하게 뭐 이렇게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 수면 마취 제발 시켜주면 안 되냐 하니까 사랑니 빼는데 수면 마취를 하는 경우는 어때? 막. 수면 마취에서 사랑니 뽑았는데 사랑니가 그럼 이게 한 번에 뽑았음 크크크. 그럼 밥은 어떻게 먹어? 앞니로 어떻게 먹어? 이쪽 뽑으면 이쪽으로 씹어서 먹지. 이렇게 둘 다 뽑으면 죽 같은 걸로 해서 일자로 통과해야 돼. 일자로 식도록 지켜. 사랑니 뽑으면 빨대도 안 된다고? 사랑니를 뽑는다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고수해온 메커니즘이 아닌가. 약품 같은 걸로 녹여 흐물흐물 녹여서 젤리가 같이 만들어서 젤리를 빼는 거예요. 아니면은 프링글스로 단면을 이제 배워가지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나는 수면 마취를 왜 하고 싶냐면 아픈 게 막 너무 싫어 이런 거보다도 내 사랑니가 뽑힌다는 그게 너무 끔찍해. 라식 수술을 했잖아요. 근데 라식 수술할 때도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하나도 안 아파. 진짜 1도 안 아파요. 근데 눈에 뭔가를 한다는 그 고통 그런 정신적 공포와 정신적인 그 고통이 진짜 심하거든요. 초록불을 보고 있으라고 하는데 진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맞나? 난 눈을 뜨고 있는데 뭐 푹 하고 툭 하더니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해. 거기서 오는 진짜 충격. 딴 데 보면 안 돼요 하는데 시커매지고 갑자기 막 오지 못하는 냄새 나서 개공포. 진심 공포. 왜 라식을 하셨나요 하면은 그냥 신체 개조. 컴퓨터가 있는데 그래픽카드도 좀 오래되면 교체하고 싶고 컴퓨터 청소도 해주고 싶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장비충 같은 그런 게 몸에는 있거든요. 안 보여서 불편해라는 감정은 없었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라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체감하는 게 없어. 왜? 좋은 게임 안 돌리니까. 빗번짐 살짝 있으니까 아 괜히 했다 이런 생각 들기도 했는데 1.0 뭐 1.5 뭐 이렇게 되거든요. 좀 감탄하고 수술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은 하죠. 와이라노 이 언니랑 소통하고 싶어서 버블 깔지 몰랐어요. 아하 가와이네 귀여워. 어디서 이렇게 유입이 되는 거야 귀여운 애들이.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낭비해드릴 가입 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잉치님들. 승우 아빠, 슈카월드, 침착맨, 안될과학, 영상과 함께 술 한잔으로 마감하는 하루를 반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같이 하루를 마감하던 중 궤도님과 우정희님의 합방 영상 보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느린 심장 박동으로 우정희님을 알고는 있었으나 유행의 편승에서 어그로를 끌어보는 갈대와 빨대 같은 인방쟁이로 인식되어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 사람이 궤도님과 무슨 할 이야기가 있길래 2시간이 넘는 영상이 뽑혔을까 하면서 배신 투여가 안 돼서 이야기를 하며 할수록 오 아예 하면서 정신이 나가는 모습과 주제를 넘어갈 때마다 우정희님의 망상과 질문에 너무 감사하다 라는 마음을 거듭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저 빡대가리가 아닌 잘은 모르겠지만 자신만의 생각과 지식을 제법 갖춘 모습에 우정희님의 머릿속에 대해 관심이 생기고 최신 영상부터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보면서 생각보다 별게 없는데 최신 영상들을 보면서 이제 계속 빡대가리 같은 면모만 계속 이제 보여준 거죠. 그런 생각이 들던 와중 고해성사 영상에 도달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우정희님의 방송 내용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루틴인 침투부 영상과 안될과학, 슈카월드, 영양가 있는 그런 영상들 신경 안 쓰게 되었고 이가 방송 켜서 하세요. 시청자와 싸울 때는 정이 좀 떨어지면서 게임을 할 때는 이런 느낌이라서 풀버전이 별로 급속으로 많이 배운 거죠. 공무원 준비하는 것도 보면 50일 완성 막 이런 거 있죠. 다시 보고 싶은데 영상을 못 찾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유튜브만 보면서 지낼 수 있었는데 잉친스에 들어온 이유는 이 세 개의 영상을 물어보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갈비뼈를 여러 제껴 뜯고 싶은 마음으로 가입 신청을 눌러 아 이건가? 하고 눌렀는데 그 내용 아니야. 이런 거는 진짜 앞에 내용이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구석구석 다 봐야 되거든. 아 이건가? 이건가? 하면서 막 사람이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답답해서 가입 신청을 눌렀습니다. 저 세 가지 영상이 뭔지 알려주세요. 맞고 아니고 어쩌고 있겠지만 C8 하는 인친이 분들도 그렇고 꺼지라고 하는 우정희님도 그렇고 그냥 그러고 넘어가니까 너무나 보기가 좋습니다. 진짠지 농담인지 유튜브만 본 사람들은 이걸 모를 수 있단 말이야. 이 선을 좀 해명을 해야겠다. 찐텐으로 싸우지는 않습니다. 다 프로레슬링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버블 먹으세요. 버블을 처방해주는 수밖에. 정훈이 전도모 음집 실패 사례. 악 저리 치워 성공 사례. 안 바쁜 사람들 이거 좀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얼마죠? 우정인 구독권? 인튜브 구독하기 감상문 작성 두 개로 줄여주세요. 만들어줌 인튜브 감상문 유튜브 목록으로 유출했을 때 소통이 주 컨텐츠인 것 같다. 고해성사라는 컨텐츠에서 다른 스트리머와 달리 목소리가 노출돼서 방송 참여한다는 점이 독특한 것 같다. 정훈아! 기특한 녀석! 갈 거야. 다 봤어. 딴 거 안 볼 거야. 이거 안 볼 거야. 갈 거야. 진짜 갈 거야. 다 봤어? 다른 영상 안 본 거 안 볼 거야.